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뭐 그렇게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에요. 아, 설교가 또 얼마나 길려나. 그동안 아주 편안한 예배 다 끝났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뭐 각오하세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습관이. 사실 저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제목입니다. 한 10년 전에 과학 논문에 기생충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하면 어때요? 백해무익해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기생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측면의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은 한 인류의 한 20억 명 정도가 전염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80%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가족들이 회충약 이런 거 먹고 그 변에 막 길게 살아있는 것이 막 나오고 또 안 나와서 잡아당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저랑 연배 비슷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생충이 이제 흙으로 이제 많이 전염이 되고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기생충 때문에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기생충은 몸에 뭐 특별한 해를 끼치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70년대 이제 이후부터는 기생충이 거의 박멸이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한 4% 정도만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질환이 갑자기 증가되게 됩니다. 천식, 아토피성 피부병,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뭐 비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도대체 기생충의 역할이 뭘까를 연구해서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정말 해봤어요.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 기생충이 조절 T세포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조절 T세포는 면역계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로서 면역 증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생충이 이 조절 T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생충의 존재가 우리 몸에 느껴지지 않고 기생충이 있는데 우리 세포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몸에 기어다니고 뭐 그런데도 우리가 별로 이게 면역 반응이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조절 T세포를 기생충이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을 이게 내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이제 어떤 의학계가 굉장한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노력을 지금 엄청 기울이고 있는데 기생충이 도대체 어떤 역할에서 이 조절 T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게 만드는가. 만약에 그 물질을 알아내면 기생충을 몸에 안 넣어도 그 물질만 넣으면 이제 우리는 천식이나 뭐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병으로부터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쥐에게 그 실험을 했더니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백해무익하다. 기생충. 기생충 같은 인간 하면 뭐 제거의 대상이죠. 일구의 가치도 없고 긍휼의 대상도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생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사람과 뭐 가족관계가 되고 왜 이런 종류의 동료를 만나게 하는가 정말 이 기생충 같은 나를 해하고 내 인생에 이런 인간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웃는 이유가 뭐예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인생에 그가 없으면 나는 건강할까? 온전할까? 그가 내 인생을 힘겹게 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 무익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케 한 거죠. 물론 제가 궁금한 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여름에. 자, 오늘 이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조화롭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게 만드는 거죠. 멋진 화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와도 함께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반드시 제거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암적인 존재, 암덩어리와 어떻게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 이것이 예술적인 삶, 크리스찬들의 멋진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가치관을, 진리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 미움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하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들들이 이제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왕세자인 압놈이라는 왕자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수랑 달메에게로. 3년 동안 안 나타나니까 너무너무나 다윗이 압살롬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보내서 이 우화를 이야기하게 한 거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그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왕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내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이 내 인생의 남은 숯불인데, 꺼져가는 내 생명의 희망인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동일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영원히 사랑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 해야게 되는 영원히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라고 딱 구별하고 이 둘의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이쪽과 저쪽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내 삶에서 가장 나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강하게 했고 훈련시켰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동지도 존재하지 않는 정치의 세계 비슷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실제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동일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 드고아 여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쳐 죽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원수죠. 이 여인의 생애 가장 큰 비극을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는 것이 두려운 일이 돼버려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미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호소를 하죠.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나라는 한 측면에서 보면은 원수는 원수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아주 묘한 관계 속에서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 이게 동일한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언제냐면 부모의 차원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순간 갑자기 내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또 다른 원수인 아들을 위한 구명 활동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왕과 그 살인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인 나와 그 살인자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죽인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죽인 자도 살려야 될 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갑자기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 내가 생각하기엔 기생충 같은데 실제로는 내 삶을 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의 그 입장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입장을 드고와 여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였죠.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에게 마음이 향해 있어요? 열려 있어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왜요? 압살롬이 암놈 왕자를 죽였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미우고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줬는데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인간이 죄지으면 하나님이 왜 고통을 겪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건 선을 행하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인 크신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해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의 죄 지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욕하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허허 웃으시며 그리고 끝나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웃음 이야기예요. 먼지만도 못한 것이 온 우주 창조주 앞에서 큰 소리 쳐봤자 들리지도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범죄하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피해자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인간이에요. 근데 그 죄로 가해자가 된 사람도 인간이고 피해자도 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해자인 죄인이나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다윗에게 11절에서 이야기할 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차원을 그렇게 옮겨가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십시오. 내 아들이 살인자이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원리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 살인사건으로 일어나잖아요.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인은 악인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벨은 의인의 대명사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성경은 거기를 읽으면서 의문이 가요. 가인을 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할까 봐, 보복하는 자가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표를 줘요. 그래서 못 죽이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두고와 여인이 지혜롭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적용시켜서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그의 관계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사람을 봐야 돼요. 내게는 원수인데, 나를 해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고 또 다른 딸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면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에게는 정말 애절한 자식인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가해자인 형이 살인자인 그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듯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가해자인가, 나와 무슨 관계이냐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해야 하는 대상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대상인 걸 깨닫지 않으면 복음의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분명히 원수이거든요.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매달아놓고 또 조롱하는 극악한 원수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꼴이 돼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안 가면 뭐가 심각해지냐면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세계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제거 대상이거든요. 그럼 희망이 없어져요. 근데 인류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돼요. 다행히 이 미움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직장에서 괴롭히고 또 가정에서 괴롭히고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존재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요. 위대해져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게 뭐냐? 그 대상이, 미움과 사랑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꼭 오늘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려니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것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것은 원수가 남은 희망이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수가 남은 희망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움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원수가 사실은 내 인생의 남은 희망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따뜻한 햇빛 뭐 이런 것만 원하지만 어둠이 없다면, 차가움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그림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평면적인 삶이에요. 입체적이지도 못하고 윤곽도 없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존재감을 주는 것이 그림자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원수가 때리는 여러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예요. 기생충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살인한 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남편 없죠? 다른 아들 죽었죠? 죽인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에서 남은 희망은 이 원수밖에 없어요. 7절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소중한가. 7절 같이 있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저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수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내 인생에 남은 숯불이기 때문에 내 남편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고민은 뭐냐면 이 여인의 존재의 의미와 희망과 미래는 자기 원수인 이 아들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막 어두운 탕류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 탕류 속에 우리가 살 길들이 많이 있어요. 맑은 물만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기생충도 모기도 뭔가 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존재, 내 원수, 나를 해한 존재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도록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때요? 굉장히 신앙의 모델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그런가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다윗 왕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보면 내내 그 두 사람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힘겹게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소년 시절에 만난 그 왕이 40이 돼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을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부터 40대까지 이 그 비극적인 삶, 온 광야를 행하면서 죽은 송장처럼 지내야 했던 그 비참한 삶의 요인이 사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하는 그 광야의 세월 속에 쓴 시편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죠. 다윗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시편 23편이라든지 다윗의 쓴 시들을 읽으면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희망을 얻게 돼요. 다윗의 영성은 사울 왕 때문에 깊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위대해진 거예요. 사울 없는 다윗은 밋밋해요. 할 이야기도 없어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다윗 생애 가장 위기의 순간, 다윗의 목숨과 이스라엘 민족이 경각에 달리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있죠. 누구를 만났을 때? 골리앗.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 빠진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 이야기 없는 다윗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목동이 한순간에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원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애에서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에요. 그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콘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가진 원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랑 어울리는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 말고요, 진짜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의 원수를 보면 알아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친구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원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원수라는 존재가 어쩌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내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원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수가 너무 많았는데 뭐 여러분이 뭐 예수님보다 착하겠어요? 원수는요, 내 인생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때문에 내가 입체로 부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원수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소설이 없는 그림책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 삶의 희망이고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 안에 득글면 감사해야 돼요. 야, 내 이야기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그러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자식 둘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자식을 잃었지만 사실은 자식을 진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낳았지만 살인자가 되었고 이 아들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또 다른 회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인생의 열매는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인 원수밖에는 불씨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도 다 이 방법입니다. 원수가 남은 희망이다라는 이야기, 그 한마디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젊은이였어요. 얼마나 포악하고 사악한지 스데반이라는 성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막 살기가 돌아가지고 먼 곳까지 담에서까지 뭐 공문을 받아갖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멸하기로 작정한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원수가 기독교의 희망이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망이 너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수일 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도 그를 제거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기독교를 공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존재였어요. 이 바리새인 사울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진멸하고 증오했던 대상들에게 편을 드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명백하게 증거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40명이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희망,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 원수였던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가 바울이 되었으니까. 지금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사울 청년, 원수였던 바리새인 사울 때문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원수가 남은 희망이에요. 위대함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못된 짓을 할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끝까지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증인이 될 테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은 그 원수 같은 배신자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사랑과 미움이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원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두고 그를 내 인생의 숯불처럼 내 인생이 활활 불을 태울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서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여러분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고 뭐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원수 만나기 위해서예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심어놓지도 않은데 원수들이 다방에 나타나요. 그렇게 괴롭히는 고참들, 그리고 동료들, 부하들 보면은 내가 뭘 어떻길래 이렇게 나한테 원수가 나타나나. 그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뭔지 그게 사람들이 입증될 수 있고 여러분 인격의 폭과 깊이가 입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조 교재이죠. 재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요, 원수의 증오심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아주 못된 말보다 더 큰 눈물로 그를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면 군침을 흘려야 돼요. 와, 또 저 먹이 하나 나타났다. 여러분, 그 뭐죠? 그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나타났다고 잡으러 다니는 게 뭐죠? 예? 포켓몬인가 뭔가 그 쓸데없는 거 잡으러 다니지 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원수나 잡으러 다니세요. 원수나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원수 내 편 만들까. 포켓몬 탁탁 뭐 종류별로 집어넣는다면서 막 그렇게 원수를 내 편 만드는 걸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원수를 다루어서 그를 정말 내 사랑하는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위대한 예술가예요. 정말 생산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질이 증오로 가득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생산적인 인생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원수들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존재, 살아가는 이유이고 희망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사울처럼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원수를 보면 군침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이겨내러. 그러니까 직장 가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도 각가다 교회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결혼한 이유는 원수 만나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꼭 원수가 내 남은 희망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수가 내 희망이다, 내 의미이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은가 본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발생할 때는 죄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너 죄든 내 죄든.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미움에 머물러 있고, 해결이 되면 사랑의 화음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예술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자, 왕과 왕의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인자를 왕의 권한으로 그냥 용서하면, 머리카락 하나 떨리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의를 버린 왕이 되고 왕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것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내 주 왕이여, 그 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한 죄라는 거예요. 원수의 그 잘못한 죄인을 벌을 내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 안 죽인 죄값을 얼마나 위험하게 여기냐면 왕과 왕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다 망하더라도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수의 죄와 악이 있는데 그 죄와 악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으면 원수는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희망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7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놔라고 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매번 뭐냐면 죄인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을 치르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공동체는 계속 갈등과 증오만 증폭이 되게 돼 있죠.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거저되진 않습니다. 왕위를 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안갚음하지 않는 자, 비난을 당하고도 응수하지 않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이들을 해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안갚음 안 하고 비난당해도 응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위대함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해처럼 떠오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됐어요. 근데 죄인인, 원수인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 죄인들의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위해서 대신 자기를 죄값으로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가장 의미 있는 일, 예수님의
생애 사명,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가치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권력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온 거는 뭐 하려고 왔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게 대가를 치러주려고 왔다는 게 이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소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예? 33살에 그 벌거벗겨진 채 아무것도 없이 죽는 뭐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공은 뭐냐면 그 원수를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가는 그 자리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걸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거꾸로 가고 있죠. 진짜 인생이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고 원수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공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서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이에 하나님의 이 갈등, 본인 내부 속에 있는 이 번민과 이 괴로움, 완전하신 분이 인간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배는 피를 흘리심으로 이 불협화음 이 갈등이 엄청난 조화라는 화음으로 바뀌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윤활유처럼 완전히 부드러운 관계로 바꿔놓죠. 모든 걸 완전하게 만드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기에 있고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여기에서 창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만왕의 왕인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이 잔 페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1936년에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인가 거기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딸 때 육상에서 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가지고 그가 그 몰던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서 40일 동안 표류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투를 벌렸는데 하필이면 그들을 건진 것이 일본군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온몸이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으려고 병원을 다니는데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녀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증오하는 대상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일본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상과 증오심과 미움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당신 병은 고통은 낫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의 죄악을 단번에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기를 가깝게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희생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으로 자기를 좀 초청해 달라고. 일본으로 가서 자기를 고문했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전범으로 갇혀 있는 24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그동안 증오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의 그 미숙함이고 죄악이라고 자복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너무 감격해하고 자기의 삶 자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가 자기가 체험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 중에 한 명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의 생애에는 금메달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로 나오게 되고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해요. 아주 특이하게 그런 아주 특별한 영화인데 그렇게 그의 생애 자체가 영화화 될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육체적인 근력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인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원수들이었어요. 원수들이 내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걸 알고 원수가 내 인생의 의미이고 희망인 걸 깨닫고 거기에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뭔가 잘못된 어둠의 가치, 악마적인 가치가, 시장 경제의 가치가, 또 그 어떤 뭔가 권력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악마화하고 있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예요. 이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동일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가 남은 희망이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남은 생의 희망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돼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단번에 승리할 수가 없죠. 아마 주차장에 가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새 모임 하면서 또 왼수 때문에 화내기도 하겠지만 또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꼭 예수님 닮은 그리고 이 시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생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하고 또 그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니 미숙했던 내 모습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제거하려고만 하고 기생충같이 생각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이 나머지가 돈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고 내 남은 희망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화된 인격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전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잘못된 가치를 깨뜨리고 부수어서 새 사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